생겨서 가셔야 돼. 네. 이제 퇴근하다 보니까 거리의 감각도 다 되고. 네. 만약 발까지 쓰면 확실히 제가 거리 감각이 없겠지만. 아, 발까지 쓰면 신용관장님 진짜 세게 때려가지고 KO 날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먹 좀 많이 내는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두둑두둑. 네, 티켓 파이터. 어때요? 1라운드 끝나는데. 정신없이 맞습니다. 네. 어차피 맞을 거니까 그래도 오늘 배웠던 걸 한번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네. 훈련을 해보세요. 네. 네. 도전을 해보세요. 네. 네. 오, 바로 써버린다.
와.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관장님 움직임에서는 중력이 안 느껴져요. 너무 가볍게 움직이시니까. 네. 와, 정말. 저 항상 유튜브로만 보다가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TFI도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때요? 주먹이 안 보입니다. 네. 전 옆에서 봐도 안 보여요. 앞에서 보면 더 안 보일 것 같아. 여기 계셨는데, 네. 파워가 이쪽에 계십니다. 네. 키 가볍게 한 번만 찾으면 안 돼. 가볍게. 킥이요? 키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무경험을 해가지고. 네네네네. 네. 아, 테니스만 해? 네, 가볍게. 그냥 가볍게 하세요. 네네. TK 파이터. 네. 자, 이번엔 발까지 같이 한번 해보는 건데, 네. 어때요? 복싱으로만 했을 때하고. 아. 발은 제가 좀 수련을 열심히 하는데 발까지는 자 지켜볼게요. 한번 봅시다. 가볍고 빠른 발로 터치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파이터 발서도 밀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아, 오늘 정말 관장님께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 훈련해야 될 것들이 또 너무 많이 생겼죠. 우리 TK 파이터 관장님 오늘 정말 좋은 훈련 메소드 그리고 또 많은 지적 또 많은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 너무 오늘 또 택견이라는 종목을 또 예법 택견을 또 처음
황인무 선생님 덕분에 또 우리 TK 파이터 덕분에 이렇게 한번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겠어. 맞잖아요 선생님. 관장님이시니까 아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저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저를 또 해줄 수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